와서 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고하게끔 되어 있구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유난히 BCG가 훨씬 더 깁니다. 그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1년, 뭐 6개월. 다른 애들은 뭐 24시간, 7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기한이 긴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지. 자, 그렇고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뒤로 갈게요. 자, A형 간염도 아나필락스 샥 24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80조 문제 풀어볼게요. 예방접종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결핵 4주 이내 괜찮죠? 4주 이내라는 말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아주 4주 괜찮습니다. 자, A형 간염 12개월 이상 소아, 성인을 대상으로 2회 접종. 아까 읽었던 기억 나셔야 돼. 자, B형 간염은 016 방식. 맞죠? 답은 4번인가 봐. 자, DTP 2, 4, 6개월이고, 4에서 6세, 이거 맞지 않아? 근데? 이 DPT 2, 4, 6개월이고, 아, 저기 추가 접종이 두 번이죠. 추가 접종이 15, 18개월하고 4, 6세. 두번 있잖아요. 근데 4, 6세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답이 되네. 답은 4번이네요. 자, 2번입니다. 자연 수동 면역이야. 그럼 자연 수동 면역이 가장 올바른 거? 태반이죠. 또는 모유를 통해서 면역을 얻게 되는 거를 자연수동이라고 표현했고, 답은 1번이네요. 우리 심심하니까 2번도 봅시다. 홍역 백신 접종 후, 아, 백신 접종 획득한 면역, 뭐예요? 인공 능동 면역. 그다음 세 번째, 홍역을 앓고 났어. 그래서 면역이 획득됐어. 인공, 아니지. 자연수동이지. 아니, 자연 능동이지. 헷갈려. 홍역을 앓고, 아, 아니구나. 제가 읽다가 말았네. 홍역을 앓고 난 다른 개체의 혈청을 주사 맞았어. 결국 면역 혈청을 주사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인공수동이죠. 인공수동.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홍역을 앓고 난후 요거네. 홍역을 앓고 난후 획득한 면역이 자연 능동이 되죠. 자연 능동. 자, 3번입니다. 항독소 혈청을 접촉했대요. 항독소니까 순화된 독이 아니라 항독소니까 뭐예요? 인공수동 면역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방백신은요? 예방백신은 인공능동이죠. 인공능동. 자, 문제는 우리나라 법정화염병.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아, 많아도. 뭐, 1급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17개나 돼. 그리고 2급은 20개나 돼. 3급은 26개나 돼. 어떻게 외워? 그래도 외워야지. 그래도 외워야지.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지금 법정감염병이 지금 바뀐 지 지금 올해가 2년째, 작년에 말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근 1년, 만 1년이 됐는데, 당연히 시험문제 나오지 않아? 내년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개정되기 전에도 한번 시험문제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개정되고 나면 확실히 나오겠죠. 그리고 대부분 개정되고 나면 1년 뒤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많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외울까요? 1급, 2급, 3급까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3급까지는 무조건 외우시고, 4급부터는 조금 이것도 외우긴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뒤에 가시면, 잠깐만 뒤에 갈게요.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얘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감시하라고 딱 정해놨어. WHO가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 테러 감염병. 얘도 은근히 나옵니다. 얘도 그냥 외우셔야 돼.